문어가 있는 날 시간이 없어서 못 즐긴다고? 문민이시 있잖아. 딸이 즐거워지는 하루, 일상의 쉼표, 문어가 있는 날 1분 동안 확실하게 알려줄게. 문민이 스타트.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한국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제74회 프라임타임 애니상 시상식에 무려 13개 부문 14개 후보에 올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어. 남우주연상을 포함하여 앞서 열린 크리에이티브 아츠 애니상 시상식까지 오징어 게임이 획득한 트로피는 총 6개. 와우! 그렇다면 애니상은 무엇이길래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는 것일까? 애니상은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의 상으로 미국 4대 연예 시상식 중 하나인 아주 권위가 있는 상이야. 음악계의 그래미상이 있고 영화계의 오스카상이, 연극 뮤지컬계의 토니상이 있다면 방송계에는 애니상이 있다고 볼 수 있지. 애니상은 하나의 시상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라임타임 애니상, 데이타임 애니상, 스포츠 애니상, 뉴스 다큐멘터리 애니상, 국제 애니상 등 주최하는 단체와 방송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르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해. 오징어 게임 애니상 수상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는 바로 영어권이 아닌 작품이 수상한 건 최초이기 때문이야. 비영어권 최초라는 수식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영어로 제작된 콘텐츠만이 후보에 오르고 수상을 했었는데 이번 오징어 게임 수상으로 한국 콘텐츠와 비영어권 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올라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. 앞으로도 우리 K 콘텐츠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보자.